각각 5가지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선별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부터 공개를 할 텐데 종목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올까요? 네,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K가스를 시작으로 파미셀, 코스모신소재, 현대백화점, 유니드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오셨고요. 길건우 FC는 태웅로직스, 롯데제주, CJ제일제당, 골프존, 뉴딘홀딩스, 강원랜드까지 총 10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들 쭈루룩 나열을 해드렸는데 확인을 하셨죠? 그럼 한 종목 한 종목씩 90초 한정되는 시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태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은 SK가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면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전기,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 이것 외에도 뭐 LNG라든지 LPG라든지 이러한 이 대체 에너지 쪽 굉장히 또 많은 관심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안 오른 에너지 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WTI 유가는 올해 들어오면서 배럴당 뭐 100불 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또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덜 오른 이 가스의 가격, LPG 가스가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많은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굉장히 날이 추워졌을 때 LNG도 많이 사용했지만 LPG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현재의 SK가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네, 가스회사인데도 이 가스 ETF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당연히 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거뒀던 올해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뽑아보자면 당연히 이제 수소 에너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SK가스 기존의 본업 그리고 수소까지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수혜가 기대된다.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길건우 FC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태웅로직스인데요. 이 거래에 전에 상한가 도달했었거든요. 네.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임이 해상 운임도 그렇고 항공 운임도 그렇고 지금 역대 최대 실적 계속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펜오션도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좋았고 대한항공도 역대 또 화물 항공 운임 실적도 이제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운임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에 있어서 복합 운송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최대 매출이 석유화학 제품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들도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이제 국내 물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강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헝가리 공장 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장비도 그렇고 원자재 물류 서비스업을 또 하고 있는 게 태웅로직스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달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물류 센터가 추가로 오픈을 하는데 프랑스 물류회사랑 5대5 공동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매출이 잡힐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제재를 많이 하는데 뭐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또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3자 물류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했잖아요. 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좋은 흐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 그럼 단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뭐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잠깐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속상한 이야기이시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좀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힌트를 줬느냐? 이제부터는 당연히 실적이 기본으로 혹은 기반으로 또 잡혀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배 이상의 이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이제 그 바탕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게 작년,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mRNA 혹은 RNA 이 단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그런 기술들이 이 유전자 진단 시약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이제 코로나19도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혹은 효과적인 이 성능을 확인을 했으니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해당 기술들이 해당 이 기술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사들 혹은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파미셀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공장 증설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한 실적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파미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롯데지주예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서 롯데지주를 매수하셨다고 네, 추가 매수 가격이랑 목표가 네. 좀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저는 뭐 경상도는 아니어서 자이언츠 네. 팬은 아니지만 뭐 이제 롯데지주가 저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성장주들이 힘들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테마 위주로 흘러가다 보면은 사실은 실적과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이 가장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프닝에 대한 내수에 대한 실적 성장이 가장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실적이 사실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칠성 편입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숫자가 찍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것만 잘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성장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롯데지주가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CMO 사업 이제 뭐 상표 등록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화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UAM 관련된 거 정부 정책 뭐 실증 사업에 참여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롯데지주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를 조금 저는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를 뭐 굳이 굉장히 높게 잡거나 낮게 잡거나 이거보다는 크게 보면 내수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지주회사들이 뭐 저평가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심했는데 조금 가치를 알아주고 있는 시기라는 거.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뭐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사실은 한 4만 원 정도까지 오래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강하게 상승 탄력을 좀 붙여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의 또 현대차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와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뭐 완성 차량 만들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벤더들의 이제 만들어지는 부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광산에서 지금 직접 리튬이라고 하는 이 광물을 직접적으로 받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 원자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유화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띠냐면 바로 이제 무기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제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향후의 이제 미래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래되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필수적인 상황인데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리튬이라든지 이러한 원자재 가격을, 원자재를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의 일환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리튬을 공급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을 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코스모 신소재 뽑아주셨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의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죠? CJ제일제당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제 사료 관련돼서도 분명히 모멘텀은 있고요. 근데 테마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실적은 갖춰져 있고 플러스 알파 이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매출 좋았습니다. 뭐 1조 800억 정도 했는데 전년 대비하면 뭐 한 39% 정도,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1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은 뚜렷한데 이 안에서 어떤 데가 가장 뚜렷하냐면 그린 바이오 쪽이 가장 뚜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신. 네. 네, 이쪽 매출이 굉장히 호황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식품 조미 소재 관련된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품 쪽도 강자거든요.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럽 뭐 해외에서 성장률만 갖춰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쪽에서는 사실은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행히 성장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상황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외부 그 뭐 포장재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직접적으로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네. 이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주가 상승분이 조금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리오프닝 관련한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는 종목 잘 골라야 됩니다. 어제 네. LG생활건강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엮였다 해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간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내수 소비에서의 실적 상승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변화를 했는데 고부가가치 라인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품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현대백화점 지금 가장 많이 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백화점 내수 소비 잘 잡았고 그러면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성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좀 불안합니다. 네. 중국 쪽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는 중국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화되기보다는 더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여행객의 수요도 탄탄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내수 소비를 지금 잘 잡고 여기에 면세점까지 회복하는 2분기 중반 혹은 3분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리오프닝에서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현대백화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골프존 뉴딩 홀딩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뭐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뭐 공을 치기는 하지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긴 합니다. 뭐 어제도 이제 김태성 이사님도 어제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골프 인구가 늘어난 걸 보면 거의 뭐 전년도 대비하면 또 신규 유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60% 이상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늘어난 인구의 그 연령대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예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여성 골퍼들이랑 남성 골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르게 잡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 사는 데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증가율을 보면은 대부분 뭐 42%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은 조금 더 적게 써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9%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따라갈 수 있느냐를 저희가 이제 골라봐야 되는데 여성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류, 남성은 의류랑 장비 위주로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골프존 뉴딘 홀딩스 자체가 이제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프용품 사업 부분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19년도가 1,700억, 20년도가 2,400억, 작년이 3,400억이에요. 거의 1,000억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골프존 마켓이라고 해서 온오프 매장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쇼핑몰 골핑이라고 또 이제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골프 웨어 관련된 골프 에비뉴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골프 인구 증가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프존 뉴딩홀딩스 골프 인구 증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릴레이로 듣는 동안도 중국 시장의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43%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3068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2% 넘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했죠. 오늘 탄력이 더 좋게 출발했습니다. 1.22%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19,615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5%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590선 다시금 탈환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 더 탄력 좋습니다. 8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현재 구간 1,288원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시장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고 있는 하루입니다. 좀 다행이에요. 전거래일에 좀 우려가 종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도 빠르게 체크해보자. 네, 일단 뭐 제가 3주 전에 한번 또 갖고 왔었던 종목을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 충분히 올해 한번 관심 가져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생산하는 제품이 가성칼륨이라고 하는 이 첨가제, 화학 첨가제를 만드는데 이 가성칼륨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제약, 화학, 반도체 혹은 가구 산업.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지금 첨가제인데 이게 왜 이제 가장 중요하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른 다수의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원래 이 가성칼륨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가성칼륨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염화칼륨을 러시아를 통해서 수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아닌 캐나다에서 수급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는 이제 내부 사정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도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염화칼륨을 잘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성칼륨을 잘 만들어서 굉장히 또 많이 팔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3분기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반도체 제약.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수요가 많기 10%?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반기에 크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도 이제부터 곧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FC님 어떤 걸까요? 네, 저는 강원랜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리오프닝 할 때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장 늦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다른 것들이 사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요거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강원랜드가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거는 영업시간 단축이 가장 커요. 기존에 평균 20시간을 영업을 했었는데 단축이 될 때가 거의 한 12시간으로 단축이 됐어요. 딱 40% 정도가 시간이 줄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쓰는 돈이 딱 40%가 줄었습니다. 인당 28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전 20시간 대비해서 딱 42%가 줄었어요. 근데 4월 18일부터 영업시간이 20시간으로 정상화가 됐어요. 그럼 딱 40%가 다시 늘었으니까 2분기 실적은 40%가 늘어날 예정이겠죠. 근데 아마도 19년 이전, 코로나 이전보다는 회복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 사는 게 힘들어질 때는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활성화가 됐는데 네. 인당 드라백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돈을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도 아마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찍히는 실적 자체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 굉장히 들어가기 좋은 시기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앞으로의 실적 회복성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총 10가지의 종목 릴레이로 한번 들어봤는데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김태성 이사님, 오늘의 종목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선정한 건 파미세. 파미세, 네. 네. 파미세, 이제 제약바이오. 사실은 오늘 기술주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미세처럼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기간 조정, 그러니까 깊게 빠진다라기보다는 기간을 좀 오래 두고 횡보를 한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실적까지 받쳐줬기 때문에 파미세에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격 굉장히 매력 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7,000원 대신에 손절 가격은 자릿수가 좀 바뀌는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스 선택해 주셨고요. 그럼 길건우 FC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의 탑픽은 골프존 뉴딘 홀딩스. 골프를 좋아하셔서. 네, 뭐 네. 이제 그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앞에서 또 제가 지주회사들이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프존 뉴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로열티도 잘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 가치에 대한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임대 사업에서도 사실은 지주회사의 딱 그 모멘텀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000원, 손절선은 한 8,2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